가리미 놀이터. 오?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드디어 고스턴터 크리스마스 특집 업데이트가 됐죠. 오! 친구들 신규 귀신 많이 잡았나요? 신규 귀신 3마리랑 레벨 달성 이벤트, 신비 선물 상자 이벤트, 그리고 가루다 미니게임 등등! 자, 그럼 제일 궁금했던 가루다 미니게임부터 해볼게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 이렇게 카운트 들어가고 바로 하네요. 스타트! 금비, 가루다, 금비, 주비, 가루다, 신비, 주비, 금비, 가루다, 가루다, 신비. 오, 16콤보, 17콤보 왔어. 잘 된다. 주비, 가루다, 금비, 주비. 어, 근데, 이거 아닌데.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린다. 금비, 주비, 가루다,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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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비, 주비. 아, 또 틀렸다. 시간 다 돼간다. 좀 더. 6콤보, 7, 8, 10콤보, 아싸. 아, 획득 점수 6040점. 오, 이거 재밌는데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침착하게 집중해서 2, 1, 스타트! 주비, 신비, 가루다, 신비, 금비, 신비, 신비. 오, 된다, 된다.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다가 다음 카드를 미리 보고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볼게요. 오, 잘 된다. 오, 35콤보. 오, 38콤보, 40콤보 왔어. 왜 이렇게 잘 되지? 오, 50콤보. 금비, 주비, 금비, 금비, 신비, 금비, 가루다, 신비, 가루다, 가루다. 오, 대박, 70콤보. 신비. 1780점 획득 왔어. 카드가 완전, 지금 완전 삐 받았어요. 대박. 90콤보 왔어. 금비? 이건 뭐지? 시간을 10초 더 준다는 건가? 오예. 주비. 오, 50골드. 100콤보. 대박. 오, 완전 잘 된다. 가루다는 뭐 주지? 오, 180골드, 아싸. 오, 200콤보까지 가보자. 금비, 금비,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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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비, 주비, 가루다, 주비, 주비, 신비, 신비, 금비. 오, 획득 점수 93,610점. 와, 진짜 잘했죠? 친구들의 최고 점수는 몇 점인가요? 요거 가루다 미니게임 대박 재밌다. 가루다 미니게임도 했으니까 이제는 신규 귀신 3마리를 잡으러 한번 가볼까요? 잡을 수 있을까? 자, 배경을 신비 색깔인 초록색으로 해서 포획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귀신을 포획을 할까요? 제발 신규 귀신 나온다! 어? 아, 시두스. 땡. 아, 맞다! 이거 로비로 이동 안 하고 그거 사탕, 지팡이 사탕 받아야 되는데. 어? 이 웃음소리는? 지구미오. 지구미오, 지팡이 사탕 5개 획득. 다시 하기. 이번에는. 꺼내줘. 어? 이 소리는? 꽤. 승강기. 와, 얘는 다시 봐도 진짜 무섭게 생겼다. 승강기 잡고 지팡이 사탕 4개 획득. 다시 하기. 이 귀신은 양갱인데? 양갱이 잡고 지팡이 사탕 3개 획득. 마지막 다시 하기. 어? 난 피가 필요해. 난 피가 필요해. 오! 브리지트! 브리지트가 떴다! 대박! 빨간색 머리에 노란색 눈동자, 뾰족한 이빨, 그리고 엄청 긴 손톱! 손톱이 왜 이렇게 길죠? 잡히면은 완전 끝장날 것 같다. 아싸! 브리지트 포획! 브리지트는 A급이고 화려한 춤 실력으로 스테이지를 장악한대요. 마지막 공격!
아싸 아싸 브리지트 포획! 지팡이에서 땅 3개 획득이고 브리지트 소리를 들으러 가볼까요? 얍! 예! 난 뱀파이어 아이돌 그룹 다크 블로드의 못 말리는 악도 브리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꼭지 빠지게! 박자를 가지고 놀지야? 신이 내린 비트박스 필살기는요? 화려한 몸짓 나의 춤사위에 모두들 피를 내어놓겠다 할까? 아 고스트 시그널 귀신들은 뱀파이어 아이돌 그룹인가봐요. 다크블론드의 못 말리는 악몽? 그리고 춤을 얘는 진짜 잘 추나보다. 춤 실력으로 피를 내놓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고스트 시그널 오픈하면 확인을 꼭 해봐야겠다.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하고 나서 크리스마스 배경음악 소리가 왜 이렇게 커져?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줄이는 방법 없나? 이번에는 금비색깔인 노란색 배경으로 포획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노란색 색깔이 왜 이렇게 눌끼리하지? 만티코어, 술래기, 지도환, 벨라, 꽝이다. 이번에는 하리 색깔인 핑크색 배경으로 포획을 한번 해볼게요. 제발 아무나 나온다! 어? 뭐지? 오! 카밀라! 카밀라! 카밀라가 나왔다! 대박! 카밀라는 핑크색을 좋아하나봐요. 핑크색으로 하니까 바로 나왔네요. 이번 귀신들은 손톱이 왜 이렇게 길지? 노란색 머리에 빨간색 눈동자, 뾰족한 이빨까지 딱 봐도 뱀파이어같이 생겼죠? 카밀라는 S급이고 고음의 미성으로 소녀들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라고 하네요. 아싸! 마지막 공격! 아싸 아싸 카뮬라 S급 포획 성공! 지팡이 사탕 5개 획득이고 카뮬라 소리를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얍! 뱀파이어 아이돌 그룹 다크블론드의 꽃미남 리더 카뮬라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부할 수 없는 미소로 소녀들을 홀려버리죠. 필살기는요? 내 노래를 듣고 나면 모두들 나에게 피를 바치게 될 거예요. 고스트 시그널이 카뮬라 S급 다크블론드의 리더이자 서브 보컬이래요. 서글서글한 인상과 살인 미소 그리고 고음의 미성으로 소녀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피를 빼앗는가 봐요. 오! 뭔가 아이돌같이 생겼다 그쵸? 아싸! 카멜라 내꺼! 그렇게 한참을 포획을 했지만 지우사첩은 결국 아직도 못 잡았어? 응! 아직도 못 잡았다. 지우사첩은 너무 안 뜨네요. 그래서 브리지트랑 카뮬라 색칠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 끝나면 아쉬우니까. 브리지트랑 카뮬라 밑그림을 준비한 다음에 먼저 브리지트를 색칠을 해볼게요. 브리지트 머리를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주고 브리지트의 눈썹도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검은색과 갈색으로 눈동자를 색칠을 해주고요. 브리지트의 옷은 빨간색, 검은색, 갈색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네요.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신발까지 색칠을 해주면 브리지트 색칠 끝! 얼굴은 좀 창백한 색깔인데 그냥 색칠을 안 했어요. 다음은 옆에 있는 카뮬라를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카뮬라의 머리를 색칠을 해주고요. 머리카락만 색칠을 다 하면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머리가 커가지고 머리카락 색칠할 게 되게 많다. 눈썹도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눈동자를 색칠을 해주고
빨간색 사인펜을 분명히 다른 색깔로 했는데 색칠해보니까 너무 똑같아 보여서 여러 번 덧칠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 조금 짙은 빨간색으로 위에 옷을 색칠을 해주고 갈색 사인펜으로 벨트를 색칠을 하고 짙은 회색으로 바지를 색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신발까지 색칠을 해주면 카뮬라 색칠 끝! 얘도 얼굴은 색칠을 안 했어요. 짜잔! 브리짓트랑 카뮬라가 다른 색깔이면 어떨까 궁금해서 다른 색깔로 색칠을 한번 해봤습니다. 브리짓트와 카뮬라의 색깔을 바꾼 모습. 초록 색깔의 브리짓트와 카뮬라. 보라 색깔의 브리짓트와 카뮬라. 민트색인 브리짓트와 카뮬라까지. 어때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떤 색이 제일 예쁜 것 같나요? 원래의 모습이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참! 카뮬라하고 브리짓트 색칠놀이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리미 놀이터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다운받아서 예쁘게 색칠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할게요. 안녕! 피가 필요해!